됐나? 오늘은요, 헤어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미용실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사실 커트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저를 담당해주시는 선생님께 맡기고 있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를 담당해주시는 시아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평소에 제가 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헤어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제 머리를 지금 1년 넘게 담당해주고 계시는 시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커트 어떻게 하는지랑 또 스타일링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맞죠? 그럼요. 이렇게 투블럭 할 때 네. 머리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동양 사람들은 여기 머리가 굉장히 많이 떠요. 여기 두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많이 이제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살짝 관자놀이 해서 0.3mm 정도 더 올려서 이렇게 섹션을 나누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덮어지는 머리들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리고 머리는 몇 mm로 미는 거예요? 아, 저는 미리수를 정해놓고 자르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옆에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보고 아, 요 사람은 요 정도 자르면 좀 예쁘겠다 하는 딱 그 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 머리 스타일이나 네, 얼굴형에 따라서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방금 자른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기장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가 더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지 되게 샤프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앞머리의 기장을 뭔가 확보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잘랐다가 여기가 댕금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람마다 이제 여기 앞에 헤어라인이 다 다른데 여기가 간혹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가 없으면 이 댕금 잘라놨을 때 나중에 스타일링 할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띡 올라오셨어요. 이쪽도 그럼 앞으로 갈수록 좀 길어지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질감처럼 돌려서 틴닝이라는 이 수층 과일을 중간부터 좀 잘라주면 숱도 제거가 되고 뭔가 이런 텍스처가 좀 많이 살아나요. 머리가 한번더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이랑 굉장히 볼륨이 너무 달라졌죠? 확실히 얼굴도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샤프해 보이고 근데 이거 처음 말릴 때는 그냥 방향 신경 안 써서 그냥 팔면서만 말리면 돼요. 내가 머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면 뒤로 말려주시는 게 좋고 머리를 내릴 거다 하면 앞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뒤로 할 거니까 이거 말려줄게요. 자,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가르마를 이렇게 파놨죠. 저는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여기 머리는 올라가야 되고 여기 머리는 여기 볼륨이 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몇 가닥이. 그쵸? 그 머리 할 건데 여기를 지금은 정환 씨가 이렇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낮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만질 건 없는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나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이 내 빗, 그러니까 손이 빗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빗, 그 빗살 있죠? 빗살 네.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긁어줘요. 긁어서 위로 바짝 잡았고 살짝 올려줘요.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으로 이거를 손으로 하나, 두,
둘, 셋 이렇게 뜸을 주시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살살 털어주면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 잡히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는 올릴 거예요 하면은 뒤쪽으로 바람 주면서 붙여주시면 되고, 여기는 떨어뜨릴 거예요 하면 여기는 잡고 여기만 그냥 몇 가닥 툭툭툭툭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줄 건데, 텍스처를 보통 이렇게 보통 하는 거 보면은 모두들 좀 구겨서 하시더라고요. 구겨서 하게 되면 바람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꼬집어줘요. 꼬집 풀어주세요. 풀어진 이 커브 모양에다가 바람을 줘요. 하나, 둘, 셋, 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생겨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텍스처를 이렇게 계속 꼬집어 주시면 돼요. 이 앞머리가 조금 사실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 맞아요. 각도가 아마 이렇게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이 네 손가락을 안으로, 머리 안으로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머리카락을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 손 사이에다가 열을 주는 거죠. 열을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아주 살짝 몇 가닥, 정말 몇 가닥만 하는 게 이쁘기 때문에 여기 진짜 한 요 정도? 요 정도 머리만 가지고 앞으로 방향감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흔들 안 한 이 머리는 살짝 뒷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아래서부터 잡아서 주먹 쥐듯이 말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텍스처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주먹 쥐고 이 안에 머리카락한테 열을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지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잔머리 같은 거 한번씩 더 싹쥐 해주시면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하는 거 이렇게 네. 꼬집어서 이렇게 딱 네. 살려주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꼬집기 이거를 이렇게 한 게 아까 전에 텍스처를 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커트할 때 텍스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이 정도의 느낌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이어 말고 텍스처예요. 텍스처. 그래서 이렇게 좀 꼬집어서 하면 네. 뭔가 옆에서 볼 때도 되게 예뻐 보여요. 결과물이 이런 게 잘 보이니까. 그래서 좀 그 제품 받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꼬집어서 제품을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시어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텍스처 같은 느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다 쓸어서 뒤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올 한 올 좀 잡아서 텍스처감을 살려가면서 뒤로 넘겨주시면
확실히 저처럼 이렇게 살짝 바람머리 같다고 할까요? 네, 이런 느낌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 키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준 걸 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